샷컷을 이용한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샷컷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서브 투얼 에피소드 3 시작을 하고 이쪽에 왼쪽 하단에 재생 목록을 클릭하면 창이 나옵니다. 이 창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외장 하드에 D 드라이브 남해의 에피소드 3 사진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에 표지롯을 커버롯을 이미지 미리 그림판으로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패들보드 투어에서 항상 중요한 코스, 그다음에 날씨, 그리고 간단한 사진. 지금 도착한 에피소드 3이기 때문에 도착한 사진과 영상 등이 있는데 일단 한꺼번에 올려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광고까지 해서 전부 올리고 다음에 홍보 영상하고 다시 패들보드 위에서 찍은 영상을 전부 올립니다. 이렇게 올린 영상을 클릭을 한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면 타임라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선택을 하고 일단 표지가 되는 커버 이미지를 드래그를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루트 덮어쓰기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날씨. 그 다음에 첫 영상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스토리 순서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잘못했네요. 지금 다시 해야 되겠네. 제거를 하고 한꺼번에 제거가 안 되나? 시프트 X가 제거니까 시프트 X 잘못한 게 있네. 지금 여기서 영상을 지금 순서를 잡아줘야 됩니다. 일단 스토리보드 S1 그리고 영상 휴대폰에 찍은 S2 교차해서 S3 S4 S5 이렇게 이름을
스토리보드 순서로 만들어줘야 나중에 구분이 됩니다. 9,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영상을 다시 올리고. 처음 영상 EX61 정도 되겠네. 다운로드 한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순서를 정해줘야 편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날씨, 그 다음에 첫 번째 S1 영상을 올려놓고, 영상 부분을 Shift-I를 누르면 영상을 좀 자를 수가 있습니다. 시프트 5를 누르면 끝에까지. 그리고 S2 두 사진. 2 사진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라서 편집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변환을 시키면은 변환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됐고 붙이면 되고, 그다음에 S3 사진.
밋밋할 수 있어서 뒷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이기를 하고 S3니까 S4 사진을 연결을 합니다. 4는 아주 쇼컷이니까 제거를 하고 S5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S5 사진 Shift-N에서 앞에를 자르고 비슷한 영상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잘라가지고 다시 붙이기를 하고 S5, S6 변환 영상이 대략 19분 가까이 되는데 거의 비슷한 영상인데